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방안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방산수출 전략 평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방산수출 현황 중장기의 플랜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국가별로 주요 수출 현안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부처들이 함께 오늘 자리를 참석한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윈, 그리고 현대 롯데 등과 같은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 해당 참석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분기별로 한 차례씩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수출 현안을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각국으로부터 여러 러브콜을 받으면서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방산주들이었죠. 오늘 회의의 방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분위기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완성차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 포티투닷에 1조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투자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6,300억 원 정도, 그리고 기아가 4,20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포티투닷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해온 한국의 스타트업이고요. 이 현대차 그룹은 포티투닷의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팅크웨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위치 기반 서비스의 IT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이 팅크웨어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포티투닷의 지분을 투자한 이력이 있어서 어제 관련주로 묶이며 큰 수혜를 받아갔는데요. 오늘 장 개장 이후에 해당 종목들 여전히 반짝일 수 있을지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와 삼성, 이 소식이 전해졌었죠. 포스코 삼성전자와 함께 3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개발 협력에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그리고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에 제품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코는 이전보다 공급 물량을 25%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존에 공급하던 내연과 도금제, 전기 강판, 스테인리스는 물론이고 컬러 강판의 제품까지도 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넥슨의 신작인 MMORPG 프라시아 전기가 온라인에서 큰 성행을 거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출시 직후에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인기 순위 1위의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고요. 이 모바일 앱의 매출을 확인해 보자면은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300억 원의 매출을 예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넥슨이 다시 한번 이 오리지널 IP, 새로운 성공적인 IP를 갖게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